녹차알 브라운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매실 한 매도 들어가 있고. 부드럽고 맛있어. 너무 부드럽지? 팍팍 약간이네. 이게 닭가슴살이에요? 네. 이렇게만 먹으면 살이 쪄. 이런 거 어렸을 때 이후로 이런 거 못 받아 먹어. 그러니까. 정답. 맛이 되게 특이하네요. 네. 되게 새콤하고 맛있어. 고추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. 확 정신. 정신을 확 차리게 되네. 집중. 와. 이렇게 넣고. 담백한 것과 매콤한 게 딱 섞이니까 얘들 난리 났어요. 오늘 밥상은 딱 엄정아 씨 네. 몸이 원했던 거고 그리고 네. 사과하는 느낌이에요. 사과 받아주는 몸이 받아줘. 네. 알았어. 이제 정신 차려. 뭐 이런 느낌. 매운가? 집밥도 그래. 사연 있어 보이게. 사연이 없겠니? 선생님이 요리하시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갑자기? 그런 것도 있어요?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음식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당신이 와서 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당신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거든. 그게 교감이에요. 그래서 만나지 못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다다르면 거기에서 자기의 그 막 화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또 이렇게 쫙 퍼져서 없어지고 순수한 자기가 또 지켜지고 이런 거. 음식의 역할이에요.